내가 지금 향하는 이곳은 태국의 한 저작거리에 위치한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에 나와 잠깐 만났던 한 여자가 운영하는 노점상. 당시에 나와 짧은 만남을 이어가던 그녀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한 이후 시름시름 앓던 그녀는 결국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미너스. 3년 전 이별을 통보할 때 수화기로 들려오던 그녀의 흐느낌이 생생하기 때문이야. 그냥 다시 발길을 돌려 숙소인 5성급 호텔로 돌아갈까. 혹시라도 기억이 되살아난 그녀에게 복날의 개처럼 두들겨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 당시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방문한 뒷골목에서 정체 모를 태국식 비빔밥을 팔던 그녀, 그리고 먼저 음식을 기다리던 술집 아줌마가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던 거야. 그녀는 예쁜 얼굴에 명랑한 성격을 지녀 주변 상인들에게도 이쁨을 받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단골 손님들도 꽤 많이 확보하고 있었지. 의도치 않았지만 워낙 적극적이던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 아침부터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원치 않은 인연을 만들게 된 것이야. 하지만 남녀간의 정이 깊어지는 만큼 떼어내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일주일간의 짧은 만남에 종지부를 찍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지. 그렇게 소식이 끊기고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녀. 여전히 그녀는 예전 모습 그대로 예쁘고 귀여워 보였어. 노점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새로 개발한 메뉴들이 여럿 보였고 그녀의 손맛 때문인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지. 비록 나와 헤어진 충격으로 기억 상실증을 앓는 그녀이지만 그녀가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 그 와중에 그녀는 범상치 않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예전 기억이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의 작은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소 닦고듯 하며 손님에게 줄 음식을 포장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혹시 나와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면서도 헤어질 때의 상처로 인해 나를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졌지.
따라서 나와 대화를 나눌 때 그녀의 반응은 어떤지 테스트하고자 물건을 주문하는 척하며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지. 예전에 나의 옹알이 하는 듯한 태국어 발음을 들을 때마다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깨물어주고 싶어하던 그녀.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나의 옹알이 하는 듯한 태국어 발음조차 기억하지 못하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매운 양념으로 비비는 그녀.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나의 흔적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까? 평소 저잣거리에서 밥장사를 하며 투박한 현지 사내들만 상대하다가 댄디하고 젠틀한 까올리의 등장에 봄바람에 눈녹듯 무장해제되었던 여심.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어느 시인의 말처럼. 비록 어릴 때부터 생계를 책임지던 그녀도 가슴속에 순정을 갖고 있었던 거야. 물론 나를 일방적으로 좋아한 쪽은 그녀였기에 그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내 잘못만은 아닐 거야. 그러나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기에 이제부터라도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볼 생각이야.